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30일 수요일 퀸즈 굴톡 시작합니다. 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 참여 기자회견, 여기서 여러 관심거리가 발생을 했습니다만, 그 기자들의 직문즉답에 응하는 중에서 유일하게 외교안보 질문이 딱 하나가 나왔는데요. 일본의 NHK 기자가 한일 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윤 총장이 비교적 소상하게 한일 관계의 지금 현 상황과 그 진단 또 해법 이런 거에 대해서 소상히 얘기를 했고요. 그건 어찌 보면 외교안보 문제에 대한 윤석열이라고 하는 예비 대권 주자의 어떤 그 실력 뭐 이런. 과연 평생 26년 검사만 해온 사람이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화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하나 시험해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이기도 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답을 했죠. 수교 이후, 그러니까 1962년 한일 수교가 이루어졌죠. 수교 이후 가장 관계가 열악해지고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까지 관계가 망가졌다. 외교는 실용주의, 실사구시, 현실주의에 입각해야 되는데 어떤 이념 편향적인 죽창가를 부르다가 여기까지 왔다. 이념 편향적인 죽창가, 이거는요 사실 조국을 가리킨 건데, 2019년에 그때 그 대법원, 한국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일본이 반발하면서 뭐 반도체 부품 소재 수출 규제를 하니까 그때 한일 갈등이 아주 고조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조국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는데요. 그때 본인의 페이스북에 당시 동학농민혁명 때 그 의병들, 그 농민가, 그들이 불렀던 죽창가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조국의 2019년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의 한 행위를 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이념 편향적인 죽창가를 부르다가 여기까지 왔다. 이 정부가 정권 말기에 그걸 어떻게든 수습해 보려고 하는데 이젠 잘 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이념 편향적 죽창가를 부르다가 한일 관계를 완전히 망가뜨렸다, 그러고는 책임도 수습도 못하고 있다, 뭐 이런 그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 사람들이 야, 세다, 아, 뭐 죽창가까지 소환했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국이 발끈해서요, 어제 저녁에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윤석열 씨가 윤봉길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념 편향적 죽창가를 부르는 바람에 한일 관계가 망가졌다라고 발언했다. 일본 정부와 유사한 역사의식에 경악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2019년 7월 13일 죽창가를 올린 사람으로 윤석열 씨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1. 귀하는 2012년 및 2013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노동자 판결에 동의하는가? 2. 귀하는 일본 정부가 일으킨 경제전쟁을 문재인 정부 또는 한국 대법원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3. 귀하는 2년간의 한일 무역전쟁 이후 한국 기업의 기술 자립화 수준이 높아졌고 전체적으로 보아 한국이 이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서요. PS 해놓고 이상은 조국의 시간, 자기 책이죠. 91쪽에도 98쪽에도 기술되어 있다. 여기서 또 책 빨아먹고 있습니다. 이러더니 결국 또 마지막에 가서요. 윤석열 씨 역사 의식 없는 대선 출마 선언을 접하고 죽창가를 다시 올린다 하면서 죽창가 유튜브 영상을 재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이 죽창가를 둘러싼 윤석열 대 조국, 이 싸움이 어제부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싸움, 누가 어떻게 이 플레이를 할 것이며 승부는 어떻게 예측이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말이죠, 한일 관계에 대해서 역대 어느 정부도 그런 식으로 한 적이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민주정부 3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김대중 정부가 민주정부 1기, 그들의 그 어떤 분류법으로요.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가 2기, 문재인 정부가 3기인데,
1기 김대중 정부, 2기 노무현 정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문재인 정권이 뭐 어떻게 했는가, 일본 문제를 어떻게 했는가, 국내 정치에 이용해 먹었다. 이게 김대중 정부 때하고는 아주 확연하게 구별되는 그런 겁니다. 그 외교라는 거는요, 윤석열 총장도 얘기했지만 실용주의, 실사구시, 현실주의. 외교라는 건요, 국가 이익을 증진시키는 행위입니다. 국가 이익을, 국민의 감정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게 아니라 국가 이익을 증진시켜서 그 증진된 국가 이익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행위인데, 이 문재인 정부는 반일 8일을 했다, 반일 정치 장사를 했다, 이런 얘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보 정치학계의 거목인 최장직 고려대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죠.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관제 민족주의를 선동하고 있다. 이제까지 민족주의는요, 정부 차원에서 선동한 게 아니라 제야에 있는 또는 야당 쪽에서 이 민족주의를 부추겨 왔는데, 이제는 정권의 핵심부에서 민족주의 선동을 통해서 자신의 국내 정치적 이익을 달성하고자 한다. 그래서 앞에 관제, 관에서 만든 관제 민족주의다. 이 문재인 정권의 반일 민족주의를 관제 민족주의라고 이렇게 칭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일본을 다음에 있어서 진실로 이 한국의 국가 이익 뭐 이런 것들을 바라고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작년 4월 총선 때 민주당이 그 총선의 성격을 뭐라고 규정을 했죠? 한일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한일전. 그러니까 자신들이 한국팀이고 그 당시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이 일본팀이다. 이번 총선은 한일전이다.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이거를 몰아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일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엉망진창. 지금 진짜 1965년 수교 이래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됐다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어제 윤 총장은 그래도 그런 것들을 짚은 겁니다. 그런 것들을 짚으면서 이제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다, 그런 그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면서, 그리고 나름대로 자신의 해법을 제시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역사를 정확하게 기억하기 위해선 그 진상을 명확히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한일 관계는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실용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관계다. 그러니까 과거사는 직시하면서 그건 그거대로 해야 되지만, 이 과거가 지나치게 과거에 대한 집착이 미래를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관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또 한일 안보 협력 문제.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역사 문제죠. 역사 문제, 과거사, 불행했던 과거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고요. 한일 안보 협력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하고 일본은요, 유일하게 미국하고만 안보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게 1953년도에 체결이 됐고요. 또 이제 1950년대에 미일 안보 조약, 그러니까 일본도 미국과 군사 동맹에 있고요, 한국도 미국과 군사 동맹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한미일 삼각관계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누구죠?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한미일 삼각관계에 있어서 한미 또 미일 이거는 되는데, 한일 간의 그런 안보 협력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좀 제대로 하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건 민주당, 미국의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든 공화당 정권이 들어서든 불변입니다. 그걸 계속 원해왔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일 관계는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뿐만 아니라 그런 안보 협력 문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무역 문제, FTA 문제, 뭐 경제협력 문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안보 문제, 경제 문제, 과거사 문제, 이 모든 것들을 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러니까 요것 따로 요것 따로 이렇게 협상할 것이 아니라 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랜드 바겐은 이걸 해갖고 통으로 이 협상을 하자. 이 모든 것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슈로 올려놓고, 이 통으로 협상을 해서 거기서 뭔가 타결을 짓자. 대타결이에요. 대타협, 대타결, 그랜드 바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저는
제가 일본에서 6년이나 유학을 하고 계속해서 한일 관계를 이제까지 관찰해오고 연구해왔던 사람으로 저는 어제 그거를 들으면서 아, 이 양반이 한일 관계 공부를 꽤 했구나. 꽤 했구나. 어느 정도 피상적으로 아는 사람이면 저런 정도 솔루션을 제시하기 쉽지 않을 텐데 상당히 깊이 있게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의 물론 도움을 받았겠습니다만 아, 상당히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자기 생각을 정리했구나. 아, 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윤 총장이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어요. 향후 관계를 회복하고 풀어가기 위해서는 한미 관계처럼 한일 관계도 국방 외무 또는 외무 경제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국방 외무 경제 이 모든 그 저기가 관계부처 장관이 그러니까 미일 간에는요 2 플러스 2 회담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미국 국방부 장관, 일본의 이제 방위성 장관, 국방부 장관끼리 또 이제 외교부 장관끼리 이거를 동시에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는 외교 국방 둘 다 나오고 일본 측에서도 외교 국방 다 나와서 함께 하는 그 4자 회담을 2 플러스 2라고 하는데 이게 한일 관계에도 그런 2 플러스 2 회담을 해야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부처까지 해갖고 3 플러스 3 회담을 해야 된다. 이런 그 입체적인 양국 간의 소통과 모든 현안들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랜드 바겐을 하는 그런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거는 저는 상당한 연구 끝에 나온 결론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 민주당은 말이죠. 뭐가 있어요? 지금 이걸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영국에서 G7이 있지 않았습니까? G7에서 일본은 원래부터 이제 아시아에서 유일한 G7 국가고 한국이 이제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처음으로 G7에 초청을 받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G7 정상회담은 한국 외교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였다. 저는 비록 문재인이 갔지만 문재인이 잘해서 G7에 간 게 아니라 한국이 그동안 축적해왔던 모든 것들에 대한 세계적 평가가 이루어져서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때 G20, G20이 의장국으로 처음으로 올라가면서 한국의 외교적 위상이 많이 올라갔고 그런 것들이 다 축적돼서 이제 G7에 초청되기까지 했다 했는데요. 그 G7 현장에 가서 보면요. 일본의 스가 총리가 왔고 여기 문통이 갔잖아요. 근데 보면 그 두 정상의 움직임을 보면요. 어느 쪽이 지금 양국 관계에 대해서 더 아쉬워하고 있는가가 나타나는데요. 문통이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뭐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문통이 잘못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뭐 자존심 깎인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문통이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하고요. 또 한국 측에서는 뭐 30분, 1시간이라도 이 티타임 정도의 짧은 이 양국 정상 담화, 뭐 회담까지는 뭐 한다 할지라도 티타임 정도는 갖고 싶어 했는데 일본 측에서 노해가지고 그 성사가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가? 한국이 막 두들겨 패가지고 뭐, 일본 그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뒷감당이 안 되는 수준으로 간 거예요.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요. 이 바이든 행정부도 지금 한국에 대해서 일본하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 우리도 곤란해진다. 빨리 일본하고 관계를 회복하라. 이런 주문을 바이든 정부에서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중 간의 반도체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일본은요 확실하게 미국 쪽으로 섰습니다. 반도체 전쟁에서도요 미국 라인을 확실하게 미국 쪽에 줄을 섰고요. 이른바 쿼드 동아시아에서 그러니까 이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 호주, 인도 이 쿼드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외교 우선순위에 있어서 뭐 영국 이런 전통적인 우방 캐나다 인접 국가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이제 쿼드를 제일 중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본인데 한국은 지금 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좀 아직까지도 좀 어정쩡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대북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는 이제 남은 임기 동안에 김정은하고 정상회담 어떻게든지 한 번 더 하고 싶고 뭐 하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그런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 한미일 사이에 원활한 그 협력 그 관계가 복원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속된 말로 똥줄 타는 게 문재인입니다. 지금 한일 관계, 예, 지금 스가가 똥줄 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재인이 똥줄 타고 있어요.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래서 먼저 다가가서 말도 걸고, 뭐 짧은 30분, 1시간 그 회담이라도 원했는데 오히려 일본 측에서 노예. 그런 현상을 지금 예, 윤석열 총장이 예, 죽창, 이념 편향적 죽창가를 부르다가 아, 어떻게든 수습해 보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는다,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이런 그, 이 한일 관계, 이게 이제 아마도 어제 이제 민주당 쪽에서 나온 반응을 보면은 그 이념 편향적 죽창가를 부르고 그러니까 이게 일본 극우의 역사의식을 드러냈다. 뭐 조국도 마찬가지 얘기고요. 아, 뭐 이낙연까지 했고 자기 귀를 의심했다. 아주 그 역사 인식이 천박하다. 뭐 이런 식으로 조국뿐만 아니라 뭐 에, 이낙연까지 나서서 이제 그 일본 문제로 이제 윤석열 때리기에 나섰는데요. 이 게임은요, 아, 절대 저쪽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윤석열 총장이 어제 그 일본 문제에 대한 발언을 보면요, DJ 때의 일본 정책을 계속 발전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DJ가요, 1998년에 동경에 와서 당시 일본 총리 오부치하고 21세기를 향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파트너십 선언이라는 역사적 선언을 하고요, 더 이상 과거사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때 그 직전에 오부치 총리가 과거사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을 한다. 그걸 받아들이고 이제 한국 정부 차원에서 더 이상 과거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미래지향적으로 나갑시다 하면서 DJ가 내놓은 조치가 일본 문화 개방입니다. 일본 문화 개방. 당시 한국의 좌파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김대중 저 미쳤다. 아, 일본 문화가 개방되면 한국은 일본의 문화 식민지가 될 것이다 했는데 DJ는 그런 자기 진영 내의 그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본 문화 개방을 했고요. 처음에는 뭐 일본 앵카, 일본 영화 뭐 이렇게 들어오면서 우려가 있는 것, 뭐 그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겨울 연가. 일본 말로 후유노 써놨다. 이런 게 거기에 역수출되면서 배용준, 요사마, 최지우 완전 대박 상품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일본에서 한류라는 게 그 동방신기 그룹이라든가 등등 K-POP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오늘날 K-POP, K 뭐 K-드라마 이런 한류의 그 초석이 예, 그때 DJ의 일본 문화 개방을 통해서 그때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문화 개방 없이 예, 일본 문화 개방 없이 오늘날의 세계적인 한류는 불가능했다. 제가요 한 그 몇 년 전에 TV조선에서 박지원 지금 국정원장하고 이 문제 가지고 한번 토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잘 몰라요. 이게 DJ가 해놓은 일본 문화 개방의 그 역사적 의미, 그것이 몰고 온 파장, 정확히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DJ의 그런 거, 그래서 저는 이 민주당 계열이지만 DJ가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만큼은 DJ가 이겁니다. 그래서 어제 윤석열 전 총장의 그 일본 문제에 대한 그런 것들은 과거 DJ의 일본 접근법하고 거의 유사하다. 그렇다면 이 게임에서 이 게임이 가열되면 가열될수록 어떻게 되겠는가? 조국 정도의 얄팍한 인식 가지고는 결코 DJ의 그런 역사적 해안 이런 거를 이겨낼 수 없는 게 분명하듯이 윤석열 대 조국의 죽창가 게임은 이 완사이드하게 저쪽이 밀릴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